당구당구의 강상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회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전의 이해,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과연 회전이 1팁, 2팁, 3팁, 맥시멈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제가 이제 이해시켜 드리려고 해요. 보통 1팁, 2팁, 3팁, 맥시멈은 만약에 쿠션을 수직으로 향해서 쳤을 때 5의 배수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 나의 회전의 값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이 공이 어려운 순간에 어떠한 엄청난 힘을 발휘하실지는 아마 끝까지 응용편까지 보시면은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제가 이 1팁, 2팁, 3팁, 맥시멈이라는 회전이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바로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로이 공 하나가 서 있죠. 공 하나만 가지고 회전이라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수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 라인에 서 있어요. 자,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무회전 치기, 제자리 오기. 이 공을 이쪽 방향으로 무회전을 치게 되면은 수직으로 치면 제자리로 오겠죠. 여기서 회전 연습을 하시면 돼요. 1팁, 2팁, 3팁, 맥시멈 팁은 5의 배수로 가시면 돼요. 수직으로 쳤을 때 1팁은 5지점으로, 2팁은 10, 3팁은 15, 맥시멈 회전은 코너에 또는 돌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팁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 10, 15, 20까지 가는 거를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5의 배수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방법이 그 다음번에는 어떠한 응용편으로 어떠한 난공풀이가 이어질지는 제가 또 한번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회전에 의한 응용편을 기대해 주세요.